영수증.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직접 다들 방문을 해서 2016년 3월 모의고사의 시험지들을 전부 다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풀이 진행하고 강의에서 실제 내가 풀어본 방식과 실제 풀어야 할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없고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18분부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해서 듣기도 다 풀고 당연히 문제들도 풀어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얘기했듯이 다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증을 지금 하나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풀이 강의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전부 모든 문제를 한 타임 안에 모두 풀이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3등급 기본 커트라인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들부터 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풀이 스킬들 했던 거니까 같이 좀 풀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18번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우리 듣기는 따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듣기도 최소 지금 우리 반에서 듣기 수준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두 개 이상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안 틀리거나 또는 한 개 정도 틀리거나 두 개까지가 많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듣기 할 때 좀 임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이상으로 듣기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듣기를 손을 많이 놓았으니 좀 떨어진 거라고 감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딕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제 수업할 때 몇 번씩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된다, 내가 듣기 할 때 잘 안 들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듣기 스킬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듣기 자체가 안 들리는 경우에서는 사실 듣기나 반복 연습,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그때 나마다 쌤이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 포인트들이 있었죠. 듣기도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듣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그 한 문장과 어떤 특정한 단어와 중요한 소재를 놓치면 결국 내가 쭉 계속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거 들으면서 또 못 들어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런 우리 읽어야 될 주요 부분에 대한 딕테이션 연습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듣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설령 내가 딕테이션 할 때 모르겠고 정말 이게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한글로라도 꼭 발음을 적어보고 그 발음이 실제 영어 확인해보니 아, 이 단어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학습할 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18번부터 해서 문제 좀 보겠습니다. 18번과 20번과 21, 22, 23 전부 다 뭐 목적, 주장, 주요제, 구문, 문제로 해서 우리가 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쫙 뭐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뭐 1, 2월 계속 반복 연습했던 거고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보기 보시고 자 이거 막 우리 다섯 단계가 있다 했어. 다섯 단계인데 뭐 더 쪼갤라면 쪼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다섯 단계로 정리를 했을 때 항상 눈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보기 먼저 가서 공통된 소재 찾으라 했어요. 보자마자 바로 밴드인 거 알 수 있죠. 18번에 보니 밴드인 건 알 수 있고 올라가서 첫 문장 읽고 뭐 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소재가 그러니까 밴드는 밴드인데 그러니까 밴드부의 연습을 어쩌는지 아니면은 뭐 밴드의 공연 아니면 밴드의 뭐 해체 아니면 밴드의 뭐 모임 어떤 건지는 읽어보고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첫 문장 읽어보니까 We are the members of the 뭐 해서 블라블라 나오는데 별 소리가 없죠. 이거는 18번 글의 특성이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주장 문제나 주요제 문제와 달리 18번 문제는 항상 편집글이에요. 첫 문장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나 또는 내가 어떤 뭐 직책을 갖고 있다 또는 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문장에서 소재를 구체화시킬 것은 거의 없고 죽은 문장이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사실 핵심적인 실질적인 첫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이어서 가야 됩니다. 알겠죠? Currently 해서 보면 Since we have no practice room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연습실도 우리 자신의 우리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In the multi-purpose room 하면은 multi가 여러 개고 purpose는 목적이니까 다 목적실이죠.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연습실이 없다 밴드는 그리고 그래서 다목적실에서 연락 연습을 하고 있다 인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스캐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스캐닝을 할 때는 찾아야 될 요소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명령문, 의문문 당연히 기본이죠.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주장을 담고 있고, 그거 말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자문, 자답하는 구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물음표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뭔가 주제나 요소가 나올지 꼭 읽어봐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의무적인 표현들, 뭐 예를 들어서 must, have to, should, need to 이런 표현들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맞죠? 쓱 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need to도 보이고 must도 보이죠. 맞죠? must 부분이 저기 principal Cooper has said 요 부분이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문장인데 여기 부분을 좀 읽어봐야겠네요. 보면 교장 쿠퍼 씨는 말해왔다. 전체 학생 카운슬 의원회 또는 위원회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우리의 목적에 또는 우리의 제안에 이렇게 있어요. 아, 프로포절이니까 제안이 맞겠네.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회가, 위원회가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교장쌤이 얘기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정리해야 되죠. 우리 스캐닝한 거 읽어봤으면 마지막 문장 보면 우리는 바랍니다. 네가 이해할 것을,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투표해 줄 것을 in our favor, favor 해서 우리의 편에서 또는 우리의 효의에서 라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 투표 좀 해줄래? 라는 이야기죠. 맞죠? 사실 그러면은 밴드 연습실 없고 밴드 연습실 때문에 뭔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투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편에 투표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1번 허용 규정 문의하는 거 아니고요. 2번 참가 승인, 자 경연대회 얘기 없습니다. 소재가 틀렸죠 아예. 3번 밴드부 연습실 장비 추가 구입 아니죠. 맞죠? 4번 연습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려고, 자 이것도 아니죠. 맞죠? 내가 밴드부인데 내가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나는 반대는 전혀 관련 없는 소리죠. 맞죠? 4번 보면은 내가 18번 문제 풀 때 하나의 좀 요령과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던 걸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라는 건 말이야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는 목적, 가질 수 없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내가 밴드부라는 것은 첫 문장 읽어서 알았어요. 근데 내가 밴드부인데 내가 밴드부 연습 시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려고 이 편지를 썼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보기가 꼭 한 개씩은 있어요. 꼭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누가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5번은 뭐 답이죠. 보면은 다목적실 단독 사용에 대한 학생의 협조, 보면은 다목적실 얘기 나왔고 학생의 나왔고 협조 나왔고 핵심적인 키워드 3개가 다 나왔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맞죠? 18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18번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나중에 주제 요지 제목 문제를 풀 때에도 자연스럽게 요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문의 형태는, 단어 수준은 또는 해석의 수준은 18번이랑 20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21번, 22번, 23번의 주요제보다. 근데도 18번 문제의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해석발 또는 단어 좀 많이 암기해놔서 어휘발로 그냥 뭐 다 읽어보고 대충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상황이었다면 21, 22, 23번의 문제에서는 그 스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킬을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18번 문제를 맞췄다 이꼬르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된 스킬로 문제를 풀고 있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아니면은 이 문제 쉬운데 뭐 굳이 뭐 풀이를 막 이렇게 뭐 성성스럽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거는 고3 때 나는 소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된 프로세스대로 또는 제대로 된 절차대로 풀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장, 내가 읽었던 문장, 내가 그래서 답을 어떻게 도출해갔는지, 소재를 뭘로 찾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꼭 점검을 하세요. 알겠죠?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거에 드러난 조니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신경 문제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호기 단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신경 문제지, 신경 변화 문제 아니고, 분위기 문제 아니고,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동일한 신경이 쭉 이어지는 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의 신경 문제의 경우는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이 신경을, 글쓴이의 신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돼요. 찾되, 찾았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똑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변화하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하나의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Johnny went horseback riding with her older sister에서 Johnny가 갔어요. horseback riding 하면은 이제 말 뒤에 타고 달리는 것이죠. 그녀의 나이 많은 누나와. 그리고 그녀는 had a hard time. 가졌어요. 힘든 시간을. 여기서 주의할 것은 힘든 시간을 가졌으니까 빡셌네, 힘들었네, 끝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조니의 신경을 찾는 거지, 이제 조니의 누나에 대한 신경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그녀가 가졌다 한들 조니의 신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 했어요. Keeping up with them 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말들과, 맞지? 근데 왜냐하면 그녀의 포니의 조랑말이 was half the size에서 절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을 해봤지. 그러니까 포니가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작은 말이죠. 그래서 참 적응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보면 her sisters on their big horses에서 그녀의 누구는 뭐 언니 또는 뭐 누나들은 on their big horses 그들의 큰 말에서 So, 생각했어요. It was exciting to cross the river at the deepest part. 그래서 그것이 참 흥미진진하다고 건너는 것이 강을 그 deepest part, 가장 깊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있죠. 맞죠? 지금 생각했을 때 이쯤 됐으면 관계 형성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녀의 older sisters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her sisters는 그런데 되게 뭐 깊은 부분을 건너는 강에서 되게 깊은 부분을 건너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말이 크니까. 근데 지금 조니의 말은 큰지 작은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조니의 말은 다른 이제 언니들의 말보다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은 나눠라 했죠. 일단 1번, 5번 제끼죠, 맞죠? 1번 happy 행복한 거 제끼고, grateful 감사한 거 제끼고, 그러면 2번에 지루한 거, 3번에 guilty,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 또는 frightened, 무서운 거,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죠, 지금.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셋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진다라고 했고,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을 것이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다 읽어도, 문제는 당연히 풀려야 정상이고 풀릴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신경 문제는 바로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시간을 지지끌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20번 바로 볼게요. 20번은 아까 18번 문제랑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 부분이고, 주장하는 바다 보니까 바로 보기 보서 소재 보니까 일단 어린 시절 아이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이와 관련된 얘기의 소재를 구성한다는 것을 좀알수 있고, 첫 번째 바로 올라가면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 돼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회상해보자 이 말이죠. 네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를 했어요. 근데 자 일단 뭐 별다르게 달라진 것은 없고 바로 스캐닝을 해봅시다. 봤을 때 물음표가 여러 개가 보이죠. 지금 바로 두 번째 문장, 바로 세 번째 문장에 물음표가 좀 보이는 것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음표에서 자문자답을 뭘 하는지 보자고. 보면 How did you play?에서 어떻게 너는 놀았냐, 그리고 How did using your imagination make you feel?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너의 상상력을,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가 느끼도록. 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어릴 때 어떻게 놀았고, 그리고 놀때 얼마나 창의력을 썼는지가 너한테 어떤 느낌이 들게 하더냐라고 하니까 그 대답도 읽어줘야 되죠. 보면 Being imaginative에서
상상력이 있게 되는 것은 준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행복함에 그리고 더해준다 흥미진진함을 우리의 삶에서 라고 되어 있죠. 결국 결론적으로 상상력 있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만 하고 바로 마지막 문장 결론 내리면 되겠죠. It will also keep 해서 그것은 또한 유지시켜준다. 네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완수하는 것에 어떤 과업을 at hand 즉시 왜냐하면 상상력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업무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있어서 다시 상상력 나왔죠. 맞죠? 핵심 소재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행복함 흥미진진함 더해진다 이 얘기니까 그렇게 하라는 소리겠죠. 1번 취미활동 관련 없고요. 2번 상상력을 발휘해라. 오케이. 근데 자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죠. 맞죠? 3번에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이웃과 나눠라 관련 없고 4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라. 자, 상상력이라는 소재 자체가 없습니다. 5번 아이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상상력을 통해까지는 오케이. 근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가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 벗어난 문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봤을 때 2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맞죠? 20번은 답은 2번인 거 알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 24번은 도표 문제이고 쌤이 늘 얘기했지만 지금 정도 수준 됐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좀 상황통 되면 아마 듣기가 한 절반 이상은 끝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맞죠?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은 뭐 작년 12월 달에는 많았죠. 작년 12월 달에는. 근데 뭐 올해 1월, 2월 들어오면서 연습 많이 했고 차차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듣기 능력에 대한 당연히 증진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실력이 늘지 않았는데 듣기 하면서 읽기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그것은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읽기 문제를 풀기 전, 그러니까 듣기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스킬과 풀어야 될 방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숙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잘 돼서 문제 푸는 데도 속도가 나야 될 것이고 단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읽기 문제도 당연히 스킬을 잘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죠. 맞죠? 24번 볼게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몇 번 했던 거지만 1, 2번까지는 당연히 항상 답이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3번 보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표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 영어 시험지에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지문이긴 한데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보고 이 표에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잘 골라내느냐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해라? 딱 보자마자 3번부터 읽는데 뭐 하러 위에 우리는 지금 옆이지만 위에 있는 이 표를 한번 쓱 보세요. 쓱 봤을 때 우리는 X축과 Y축을 꼭 보라고 한번 보면은 밑에 봤을 때 mother, father, brother or sister, teacher, frien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쓱 보니까 짙은 검은색은 girls, 연한 박스는 boys 돼 있죠. 맞죠? 퍼센트 나와 있고 요 정도 항목이라고 해요. 이런 걸 항목을 꼭 머릿속에 그냥 좀 쓱 넣고 가시라고 알겠지? 이거 눈 진짜 한 1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쓱 봤을 때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찾으라 했죠. 항목을 찾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대로냐 유지하냐 이런 얘기에 대한 증감 표현,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가장 높다 가장 낮다, 두 번째 크다 뭐 더 적다 이런 비교급 표현들 또는 최상급 표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치, 그러니까 숫자죠. 숫자 뭐 20% 뭐 20배 또는 뭐 2013년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까지 해서 얘네들을 체크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갔어요. 봅시다. 한번 3번 보면은 쌤이 체크해야 될 것들 동그라미 쳐주겠습니다. 알겠죠? 3번에 girls 동그라미 치시고요. girls 그리고 who consulted teacher 어쩌고 다 제끼입니다. 뒤에 20 percentage points higher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20%가 더 높대요. 맞죠? 뭐보다 there of girls who consulted father. 자, 항목 앞에 나왔던 건 teacher였고 뒤에 항목은 father이네요. 맞죠? 다시 말하면 girl
teacher 부분에 20% 더 높다. girl, father 항목에서 보다. 맞죠? 보면 teacher 항목에서 girl 보니까 girls는 40%죠. 근데 보니까 어딨노? father 항목에서의 girls는 60%니까 20% 높다는 거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패스. 4번. percentage of boys. 자, boys 동그라미. who consulted teacher. teacher 동그라미. 그것은 was higher 동그라미. 비교급 나왔죠? higher 뒤에 than that of girls 동그라미. who consulted teachers by 돼 있는데 teachers 동그라미 by 4% points라고 돼 있죠. 4% point 맞죠? 다시 말하면 boys 티처 항목에서 더 높대요. 여자 티처 항목에서 보다 몇 퍼센트? 4포인트 봅시다. 남자의 티처에서 보니까는 44%죠 맞죠? 그리고 여자가 티처에서는 40%고요 그래서 4%가 높다는 거니까 4번 문제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5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쌤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만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죠. 맞죠?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내가 3번은 그냥 넘어가 줬거든. 그렇지? 3번은 그냥 넘어가 줬는데 The percentage of girls 돼 있었는데 girls에서 teacher가 40%인 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근데 20% points higher than 돼 있는데 높다 그랬잖아. 20% 포인트가 뭐보다? 그 아빠 거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내가 왜 그냥 슥 넘어가 줬냐면 비교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너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보면 teacher에서 girls가 40이고 father에서 girls가 60이니까 20% 차이 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더 높다는 higher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뭘로 치냐면 더 높다는 것에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냐면 티처 항목에서의 여성이 더 높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표에서는 티처 항목보다 그게 아니라 파더 항목이 티처 항목보다 20% 높아요. 즉 거꾸로예요. 거꾸로인데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그것만 봐. 뭐냐면 티처 항목에서 여자 그리고 파더 항목에서 여자 20% 차이 나니까 20%이지 higher 문제 없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서죠. 순서 파더가 티처보다 20% 많은 거지 티처 항목이 파더 항목보다 20%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방금 선생님이 그냥 슥 이렇게 넘어갔던 대로 뭐 하냐면 맞지 하면서 넘어가서 3번 4번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선생님이 지금 했던 대로 잘 따라오다가 나 그래서 답 5번 했는데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그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번 문제 볼게요. 25번에 여기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기 전에 항상 보기에서 쓱 봤을 때 스캐닝 할 수 있는 요소들 먼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일치 문제들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뭐 찾아낼 요소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럴 때는 1, 2, 3, 4, 5번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답에 대한 확률은 높아진다고 했고 우리 그래서 보기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 순서도 1, 2, 3, 4, 5번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맨 끝에 있는 것부터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죠? 보면 억제가 건조되기 전에 강에 띄워 운반된다 라고 했는데 거의 마지막 문장쯤에 되겠죠. 쓱 보니까 It cannot be moved 해서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숲 밖으로 by floating 흘려 보내는 것에 의해 강을 따라서 뭐 하지 않는 한 unless the wood has been dried 해서 나무가 말라지지 않는 한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건조되지 않는 한 그렇게 옮겨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조가 되어야만 우리 강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5번에 목재는 건조되기 전에 강에 띄어서 운반되지 않습니다. 맞죠? 건조가 되고 난 후에 강을 따라서 강에 띄어가지고 운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맞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이 될 확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5번부터 지금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항상 빨리 답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러 가는 거. 선생님이 그때 뭐 스킬 설명해주고 그렇게 문제 풀었었습니다. 맞죠? 이 15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치 문제, 포스터 문제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일치 문제고, 일치 문제인데 그냥 글만 있는 일치 문제가 아니라 약간 포스터 형식의 포스터 유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보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영어, 숫자, 지명 이런 내용들은 항상 체크를 해놓고 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읽어봐야 된다고 했었죠. 보면 1번에 10명, 2번에 9시, 12시간, 3번에 시커몰, 그 다음에 4번에 1시간, 110달러 이렇게 있죠. 당연히 4번으로 갈수록 확률은 높아가니까 4번부터 체크를 해보는데, 110달러 또는 1시간을 찾아봅시다. 봤을 때 어디 있을까를 보니까 여기 가운데쯤에 fee라고 보이죠. 여기 보니까 bike bus for an hour is에서 bike bus는 맞죠? 여기서 어디에서? 여기 1시간 동안에 그거는 100달러라고 했고, 그 다음에 additional time에서 뭐 추가적인 시간은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4번 내용은 크게 문제가 맞죠? 있죠, 지금 실제로 봤을 때. 근데 이글 자체가 일치하는 내용인가? 지금 여기 뒤에를 볼게요. 뒤에 문제.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나 27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되지만, 26번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110달러이기 때문에 틀려서 문제가 틀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카고로 기차역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 시카고를 찾아봅시다. 바로 위에 있네요. Place of Departure, 출발 시간, 출발 장소, 시카고 City Hall 해서 시청이죠. 기차역이 아니라. 3번도 틀립니다. 맞죠? 2번, 1번은 답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5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관광 도중 노래와 게임을 할수 있다 보니까 You can sing and dance to your favorite tunes and play interactive games while enjoying. 뭐 하면서? 즐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다할수 있네요. 맞죠? 답은 5번이 문제가 없네요. 맞죠? 그래서 5번으로 답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맞죠? 다음 문제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Zookeeper's Experience 어쩌어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거 숫자, 지명, 그 다음에 영어 표현 볼게요. 2번에 9세, 18세 있고, 3번에 하루, 그리고 한 번. 자, 이거는 숫자로 적힌 건 아니지만 한글로도 어쨌든 숫자를 표현한 거니까 체크해야 되고, 다른 거는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3번만 한번 체크하고 봅시다. 하루에 한 번인가 쓱 봤을 때 time 돼 있죠? time에 보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해서 we schedule one zookeeper experience per day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서 일치하네요.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여러분들을 내려가는 게 맞고, 4번, 5번 중에는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5번 해봅시다. 사진 촬영 기회가 제공된다. 보면 사진 촬영 보니까 포토 opportunities are provided 돼 있어요. 보니까 사진 촬영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맞죠? 그럼 5번도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 볼게요. 4번. 동물원 입장료는 참가비와 별도이다. 오케이. 자, 주 어드미션. 여기서 어드미션이 입장 또는 입학이죠. 맞죠? 그래서 동물원을 입장하는 것은 포함된다라고 했지, 4번처럼 별도가 아니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일치 문제는 포스터 유형과 같이 봤는데, 핵심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예요. 이 부분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고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유형은 되게 너무 이 우리 뭐 본문이라고 할까요? 이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그 실제 보기와 매칭을 1대1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충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꼭 실수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읽어 내려가는 건 센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고 거틀리지 않고 넘어가주는 그런 영역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됐으면 우리가 봐봐요. 듣기를 18번, 19번, 20번 하면서 듣기 좀 문제를 초반부 좀 풀고 지금 뒤에 24번, 25번, 26번, 27번 풀면서 듣기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듣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거의 듣기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인데 요 시점이 되었을 때 쌤은 뭘 하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장문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라고 했어요. 뒤에 41, 42, 43, 44, 45번 유형 있죠? 고 유형으로 넘어가서 문제 바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 문제 풀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 어떤 순서부터 먼저 푸는가? 자, 일단 장문 두 개짜리 왼쪽에 있죠, 항상. 장문 세 개짜리 오른쪽에 있죠, 항상. 그 세 개짜리부터 먼저 푼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거든. 스토리 유형이기도 하고. 그거로 넘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듣기 시간이 아직 남았다 하는 학생이라면 앞에 주제 문제 좀 풀어보면 돼요. 몇 개 더.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는 모자라다면 듣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장문 유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장문 유형 한번 풀이 넘어가 볼게요. 장문 3개짜리 보겠습니다. 장문 3개짜리는 43번, 그리고 44번, 45번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스토리글이에요. 스토리글. 뭔가 사건이나 뭔가 상황을 두고 등장인물이 나와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형식의 글이고 설명문이나 주장을 하는 논설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항상 43번, 44번, 45번이 나오는데 43번은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이고 44번은 우리 지칭을 가리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이고 45번은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 중에서 특히 순서를 맞추는 유형이 가장 까다롭다고 했었죠. 가장. 그 다음에 44번 지칭과 45번 우리 일치는 꼭 맞춰줘야 되는 핵심 문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44번과 45번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A부터 B, C, D 순서대로 가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각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일치 문제를 하나씩 점검하는 거, 그리고 우리 C 문단 정도까지 읽으면 44번과 45번은 다 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풀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번 순서는 어떻게 맞춘다 했죠? 이 글에는 스토리는 항상 갈등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어요. 누가 졸업을 했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누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뭔가 상황에서의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중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보는 거 마지막 43번까지 끝내는 거 여기까지가 장문 3개짜리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핵심 키워드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부터 윌리엄 밀러 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이 전부 다 남자죠. 지금 보니까 A, B, C의 지칭을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쓱 봤는데 남자예요. He니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맞죠? 윌리엄 밀러는 stayed up 해서 깨 있었다는 거죠. 가족이 had gone 간 후에 too bad 잠자로 맞지? 그리고 read 읽었다 아침까지 맞죠? Candles were expensive. 양초가 비쌌어요. 하지만 there were 거기에는 있었어요. 뭐가 많은 양의 관소리 맞죠?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all he had to do 돼 있어서 여기서 he는 당연히 밀러겠죠. 남자가 나온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모든 것은 밀러가 had to do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은 was gather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을 숲에서부터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 나온 파인 노트를 말하는 것이죠. 관소를 맞죠? 그래서 윌리엄은 폼 형성했어요. 어떤 습관을 뭐 하는 것에 태우는 것에 관소를 이 fireplace 화구에서 for his nightly reading light 그의 밤새 읽는 빛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밤에 읽으려면 빛이 필요한데 배경이 약간 옛날인가 봐요. 그래서 읽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관소를 태웠다 이 소리죠. 맞죠?
상황 좀 감이 왔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우리 주 뭐랄까요 주인공이 있고 일치 문제 점검 한번 합시다. 1번 윌리엄은 관소를 태워서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 문제 없습니다. 맞죠? 1번 오케이. 다음 2번은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B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B 문단. B 문단 보시면 William's secret life. 윌리엄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continue 계속됐습니다. 때때로. 그러나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러나 윌리엄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계속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중간에 뭐 사건이 발생했나 봐요. Anyway, 뒤에 봅시다. Night after night, 밤마다 그는 읽었어요. As long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자, as long as는 누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한. 그리고 made, 만들었어요. 그의 길을. 자, 그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갔다는 것. 그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들었다 그의 길을 back upstairs, 다시 자 위쪽 계단으로. 그리고 slept, 잠들었어요. Until it was time, 그것이 때가 될 때까지. To do, 할. 아침 뭔가 가정 또는 집안일을 되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밤새 동안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upstairs, 위층으로 올라갔죠. 당연히 누가 올라갔겠니? 윌리엄이 올라갔겠지. 그리고 잠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기 전까지. 하지만 one night, 어느 날 밤, something happened, 뭔가가 발생했어요. He hadn't expected, 당연히 윌리엄이 예상치 못했었던 때죠.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His father이죠. 윌리엄의 아버지는 awoke, 깼어요. 그리고 봤어요. 어떤 빛을 downstairs, 밑에 계단에. 그래서 thinking, 생각하면서 the house was on fire, 집이 불났다고. 불빛이 막 보이니까. 그래서 he came rushing down the stairs 해서 그는 왔어요. 달려가면서 계단을.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겠냐? 불이 난 줄 착각하고 뛰어오고 있는 아버지죠. 맞죠? 그래서 C는 윌리엄이 아니라 윌리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답은 44번의 답은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C니까. 맞죠? 3번. 달려왔어요. To the stairs, down the stairs to save. 구하기 위해서 그의 집과 그리고 가족을 from going up, 사라져버리는 것으로부터 불꽃 속으로 되죠. 그러면 자, 2번의 아버지는 밤에 일어나서 아래층의 불빛을 봤죠. 맞죠? 자, 이거 2번까지는 오케이. 3번은 아직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뭐 C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다음 문단 넘어가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자,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C문단 넘어가서 볼게요. C 정도까지 읽으면 우리가 일치 문제 마무리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상황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배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계속 볼게요. Instead of a house fire, 집에서 불이 나는 것 대신에. 하지만 그는 봤다 그의 아들 윌리엄이 누워있는 것을 평화롭게 그 화구 또는 난로, 벽난로 앞에서 리딩, 읽으면서 책을 그가 빌려 왔었던 이웃으로부터 됐죠.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난 줄 알고 막 뛰어왔는데 그 후죠 지금. 그러니까 이 글에서의 핵심 사건은 아들내미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한 것, 그거예요. 그 전, 그 중, 그 후입니다. 맞죠? 지금 봤을 때 쓰이는 그 중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잡았어요. Broomstick and chased her, his son around the room 에서 뭐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잡았어요. Broomstick 하면은 빗자루예요. 빗자루를.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의 아들을 그 방을 둘러서 yelling, 소리치면서. Young man, 뭐 아버지니까 맞죠? 야 이 자식아 해서 If you don't get to bed right now 해서 너 지금 자러 안 가면 I will kick you out of the house 해서 집 밖에 쫓아낼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윌리엄은 자러 갔습니다. 적어도 이날 밤 동안에는. 여기까지 C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45번 답이 나왔죠. 3번 윌리엄은 벽난로 앞에서 자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왜냐하면 벽난로 앞에서 누워가지고 그 윌리엄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평화롭게 누워 있었죠.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책 읽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은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맞죠? 44번과 45번은 C까지 읽으면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풀리고 우리는 43번의 순서를 이제 좀 신경 써봅시다. 순서를. 자, D를 한번 볼게요. D를. But his father didn't like the habit. 해서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을.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멈추게 하려고 그것을.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느꼈어요. 그의 아들의 늦은 밤에 책 읽는 것이 would cut into his energy. 줄일 것이라고 그의 에너지를 다음날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농장은 요구했어요. 매 많은 일들을 그가 가져올 수 있는 그의 아들로부터 돼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일할 것도 많은데 맨날 밤에 책 보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내일 일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뭘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 생각해보자. D는 벽난로 앞에서 그렇게 책을 읽고 하는 거 그것을 발견하기 전일까? 발견하는 중일까? 발견한 후일까를 생각해보면 자칫하면 발견한 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싫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but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뒤에 but 발견했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책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겁나 뭐라 했지만 하지만 그 아빠는 싫어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앞에는 뒤에는 항상 반대가 돼야 역접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글 자체가 아, 좀 A 문단, B 문단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A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일 밤에 이렇게 막 관솔 같은 걸 태워가지고 책 읽는데 불빛 해가지고 썼다 얘기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가 싫어했다라고 하는 D 문단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C에 자 불빛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전, 중, 후인데 D는 전전이에요. B가 뭡니까? 전이고 C는 그 중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했고 근데 어느 날 밤 이제 몰래 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을 보고 아버지가 불이 난 줄 알고 뛰어갔죠. 하니까 C에서 뛰어가 보니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었고 아빠가 보기에는 아들내미가 책 읽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리 아까 뭐 빗자루를 들고 막 진짜 막 니 나가라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신 것이죠. 맞죠? 이렇게 된 거 참고하면은 순서상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우리 실수를 한 학생이라면 B가 제일 먼저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D가 제일 먼저 와야 됩니다. 마지막 D가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B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C가 와야 되죠. 맞죠? 이렇게 순서대로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항상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을 해야만 순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43번, 44번, 45번 마무리했고 요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41, 2번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41, 2번 작문 문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41번, 42번 작문 두 개짜리 유형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목 그리고 빈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두 문제 유형이고요. 사실 41번, 42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 요 41번, 42번은 좀 긴장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스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문단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단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나를 보라고 했고 이렇게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유형은 항상 위에 문단에는 사례나 예시가 나오고 밑에 문단에는 그 핵심적인 결과 또는 결론, 주장, 주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빈칸도 밑에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밑에 문단부터 읽어나가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빈칸이 앞에 문단의 끝자락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 내용으로 알려면은 이 빈칸 부분 근처에 항상 답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자 이렇게 문단은 두 개 나눠져 있고 밑에 빈칸이 있으면 그냥 밑에 읽어보면 돼요. 근데 밑에부터 읽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빈칸이 있다면 이 빈칸이 있는 앞문장부터 읽어 나가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으냐면 여기 companies 있죠? 여기 companies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에서 특히 여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쪽 간단하게 찾아왔는데 여기 부분부터 읽어 나가주는 게 그나마 좀 센스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보면 기업들은 반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압박에. 왜냐하면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걱정을 모든 방식으로 from boycotting, 보이콧하는 것으로부터 가게를 to suing, 고소하는 것까지 회사를 되죠. 자,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 하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보니까 몇몇 다국적 기업은 have experienced, 경험해왔다. 빈칸을 윤리적인 소비자들의 최근 연도에 돼있죠. 그리고 have been forced, 강요를 받아왔대요. 응답할 것을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성을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회사로서 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소비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도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도덕적인 소비자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공격을 하고 막 보이코팅하고 이런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소비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앞에 문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엄청나게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뀌겠나?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변심, 변화, 뭔가 화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일단 걸러내보면 일단 윤리적인 소비자의 감소, 분노, 뭐 불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밑에 문단까지 조금 더 이거를 보자. 보면 This growing emphasis, 이런 증가하는 강조는 윤리적인 소비에 있어서 그것은 is a trend, 트렌드다. That cannot be ignored. 무시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를 좀 더 파악해 보는 과정인 거예요. It is not going to go away.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There are. 거기에는 있습니다. 몇몇 중요한 변화들이 세 개에 있어서 indicating. 가리키는 뭐를? 윤리적인 소비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성장하는 힘이 다음 수십 년에서 맞죠? 그래서 회사는 would do well, 잘할 것이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이 트렌드를 그리고 만들 것이다 노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에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소비자는 아까 우리 좀 애매했었잖아요. 뭐 윤리적인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인지 뭐 클레임을 안 거는 소비자인지 뭔지 근데 보니까 윤리적으로 맞다 그르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는 소비자인 거야. 그래서 아까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인 거죠. 이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뭘 한다고 했냐면 그들의 걱정에 대해서 모든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했잖아. 보이콧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맞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소송을 하든 또는 보이콧을 하든 자신의 의견을 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 글의 주제이자 제목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런 윤리적인 소비자가 2번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3번에 이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4번에 이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요. 5번에 이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빡친 거, 화가 난 것을 경험하는 게 맞겠죠. 화가 나서 뭘 했습니까? 보이콧하고요. 또는 고소하고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목소리를 낸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되고 이 분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글의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소비자가 윤리적인 소비자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소비자라는 것을 연계시킬 수 있어야 1번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요.
제목도 나오죠. 핵심 소재는 윤리적인 소비자죠.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죠. 맞죠? 보면 1번 늘어가는 걱정 실업률에 틀렸죠. 맞죠? 관련 없는 소리. 2번 중요성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자 소재가 틀렸습니다. 4번 다국적 기업 burden on nations에서 부담 어떤 나라들의 이것도 아닙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나라에 있어서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 관련 없죠. 4번 fair trade 공정한 무역 free trade 자유무역 rivaling concept 라이벌을 이루는 개념들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거 소재랑 안 맞죠. 5번밖에 없어요. 사실 5번에 보면 ethical consumerism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윤리적인 소비주의라는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소재가 맞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해석해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트렌드 윤리적인 소비의 자 5번은 당연히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맞죠? 보면은 제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글의 핵심 요소는 내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글의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래서 그 부분만 읽어도 앞에 저 위에 부분은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당연히 글의 내용이 긴데 주장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항상 뭐가 나요? 위에는 사례나 예시나 어떤 연구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 밑에는 뭐가 나오냐? 그 연구한 사례의 결과와 결론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사례를 읽어야 될까? 윗부분에서 그럴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예요. 꼭 먼저 읽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 부분만 핵심적으로 읽으면 돼? 밑에 나오는 결론과 주제, 거기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41번은 5번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부분만 읽어도. 그리고 빈칸의 답은 항상 빈칸의 인근에 있다고 했었고 인근을 읽어봤을 때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분노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장문 두 가지 유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항상 42번은 추론과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것들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장문 두 개짜리고 우리 이번 시간은 지금 보니까 뭐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듣기를 하면서 18, 19, 20번 풀고 24, 25, 26, 27 풀고 그 다음에 장문 넘어와서 장문 풀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주요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3등급 만드는데 기본 원리예요. 여기서 많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최대한 다 챙겨 가셔야 합니다. 맞죠? 했던 내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요제 문제 마무리 짓고요. 어휘, 어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침, 다음에 빈칸, 삽입, 순서, 흐름 이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풀이를 같이 좀 봅시다. 알겠죠? 요거 점검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문제 좀 풀어보는 연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나머지 문제 풀이 진행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